대학교 새내기의 특징을 그대로 닮아서일까요? 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설립된 지 4년, 국제캠퍼스도 어여시 캠퍼스 나름의 자리매김을 한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새로운 문제점이 또 국제캠퍼스 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번 문제점의 주인공은 바로 RA라고 합니다. 우선 RA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국제캠퍼스라는 레지덴셜 컬리지, 즉 RC는 RM, RHC, 그리고 RA라는 세 종류의 주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RA는 레지던셜 어시스턴트의 줄임말로 RC 교육원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은 학생들이 국제캠퍼스 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그들의 진로에 관하여 면담을 해주는 등 다방면에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C 공통 프로그램, 그리고 각 하우스만의 개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기획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우스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유명했던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RA들에게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2014학년도 2학기엔 RA를 세 차례 모집하는 등 학교 측에게는 큰 곤란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경쟁률이 치솟았던 6개월 전에 비하여 RC 체제에 관하여 많은 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소위 말하는 통금 제도가 생겼는데요. RA들로 하여금 일주일 중 닷새를 오후 8시까지 국제 캠퍼스로 들어오게끔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숙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규칙 속에서 매주 RC 공연, 하우스 회의, 프로그램 준비 등에 참석하게 되면 개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고 그러고 나면은 일단 일주일에 하루는 회의를 가야 되고 하루는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근무날이 아니니까 3일이 남는데 이 3일 중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자신이 그 RA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은 저희도 학생이니까 자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은 딱히 그렇게 할 게 많지는 않거든요. 직접 송도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신촌에 있는 동기들에게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 규칙은 개인 시간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실제로 RC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담당 RC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RC 프로그램 때문에 RA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멘토로서 이렇게 저렇게 막 지도해주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둘째로 RA에 대한 대우 또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4학년도 RA가 받는 장학금은 2011년도에 비해 100만원가량 줄은 실 텐데요. 이 장학금마저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하며 이 성과의 기준조차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RA들의 기숙사 사용도 1인 1실 체제에서 2인 1실 체제로 바뀌는 등 대우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RHC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RHC는 학생들의 음주단속과 같은 사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RHC는 정해진 시간에만 순찰을 돌고 그 외에는 개인 활동을 하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10시부터 2시 사이에 순찰을 도는데 네. 이제 탄력적으로 바꿔가면서요. 순찰 도는 거 말고 오피스가 있어요. RHC 사무실 따로 있고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에 비해 RA는 RC 학생들의 멘토 역할, RC 프로그램 개발 및 참석 의무, RA 특강과 교육 의무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RA에 비교해보면 RHC는 일이나 제약이 적은데요. 하지만 장학금이나 그외 혜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RA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말라고 공지하며 RC 교육원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는데요. 이 때문에 보여주기식 RC 교육이라는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RA들이 도중 해임을 당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해임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다른 RA들에게 본보기식의 해임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RA와 RC 학생 간의 교류는 좋지만 그게 뭐 남녀관계로 발전되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그게 걸린다면은 RA 자격을 박탈이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RC 교육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여러 번에 걸쳐 RC 교육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일단은 좀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검토도 하고 좀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연쇄편집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등 RA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RC 교육원. 아직은 학교 측의 이야기를 기대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RA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실감하고 있는 것일까요? RA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가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율의 RA들 역시 이를 딱히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1학기 때 RA였던 A양은 RA1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할 만한 정도였으며 보람찼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또 2012년도 입학해서 항상 부부가 EDCN을 먼저 섰고 3인실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RA를 한 이유는 그때 3인실이 아니라 2인실 주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출석 체크는 사실 좀 개인 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문제점 속에 놓인 RA의 자리. 우선은 RC 교육원 측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사람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된 만큼 RA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